마음에 가서 나면서부터 소동된 자의 눈에 진흙을 바라보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눈이 뜨게 된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죠. 이날이 공교롭게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데 안식일을 범하게 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침을 진흙에서 진흙을 이기는 것, 진흙을 만드는 것, 이게 안식일의 노동이죠. 그리고 그것을 눈에다 발라준 것, 이것도 노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이야기, 안식일을 범한 이야기는 사실은 5장에서도 나오죠.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그때는 그 병자로 하여금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가라고, 안식일을 누가 범한 거냐면 그 침대를 들고 간, 침상을 들고 간 그 병자가 이 안식일을 범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논쟁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5장서부터 5장, 6장, 7장, 8장까지는 논쟁이,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또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초막절 성전에 제사드리러 가서 다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직접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장은 오늘 이 본문 13절로 34절까지 읽어보면 이 논쟁이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이 맹인, 이 맹인과 유대인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어떻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무서워함 이러라. 여기 출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출교, 우리말로는 그냥 출교라고 나오지만 영어를 여러분 같이 보시면 이게 시나고교라는 데서부터 아웃되는, 시나고교에서 쫓겨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서의 출교는 시나고교라고 하는 이게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축출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엄한, 굉장히 중한 그런 처벌입니다. 그런 요즘 우리 시국에는 견책, 경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회당에서 이 회당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출교를 당하면 그 사람, 출교를 당한 사람 4규빗, 4규빗 그러니까 약 2미터 조금 안 됩니다. 1규빗이 45cm면 4규빗이면 180cm 정도 되는데 2미터 이내에 그 사람하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하고 함께 밥을 먹어도 안 돼요. 이 사람에게 직접 가한 건 없지만 주변 사람들이 출교당한 사람하고는 교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출교당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 자기가 누구에게도 가서 물건을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게 되는,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것이 바로 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나고교와 좀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뭐냐면 산헤드린이라는 것입니다. 산헤드린은 우리말 성경에는 공회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공회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은 요즘식으로 설명하면 국회와 비슷합니다.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기구죠. 그래서 여기에 의장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AD 70년경에 70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33세에 죽으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0년 정도 지나서 60년경이 되면 이때
일어납니다. 그 저항이 어떤 저항이었냐면 주로 게릴라전을 빚습니다. 그러니까 정규군 로마와 상대해서 정규전을 벌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게릴라전을 하는데 그 게릴라전을 할 때 아주 그런 저항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소위 질러 시칼이라고도 하고 열심당이라고 하는 유대 종파 중에 바리새파 여기는 사내들이는 주로 이 사두개파가 많았는데 그 큰 종파 말고 소위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주도해서 게릴라전을 그 게릴라전을 그 저항을 로마가 와서 그냥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예, 이 유대를 침공해 옵니다. 66년 연부터 침공해 와서 완전히 70년에 아주 오랜 로마가 이렇게 한 작은 이렇게 작은 연방의 국가를 그 민족을 이렇게 수년에 걸쳐서 정복하지 못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아주 끈질겼죠. 그래서 마지막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성전이 없어집니다.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 위가 없어질 정도. 그 성전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사내들입니다. 그래도 로마의 박해는 로마는요 좀 신사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중해 전체 그 민족들을 완전히 강압으로만 통치해서는 제국이 될 수 없죠. 사실은 로마는 자기네 로마의 법에만 순종하면 이 보편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제국을 이루니까. 그런데 그보다 한 30년 정도 지나면 90년경에 20년이네요. 도미티안 황제가 등장하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이스라엘 그 로마 황제 중에는 제일 악독한 그래서 박해가 제일 심했던 때는 사실은 네로 황제 때가 아니라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이때가 가장 박해가 심했습니다. 이때는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완전 유대 땅에 살 수 없을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당마저 없어졌고 회당마저 없어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출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마도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바로 이 출교라고 하는 저 단어 때문에 요 어간 어디에서 아직은 회당이 있는 존재하는 그럴 때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이 크리스찬들이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의 박해는 두 가지 방향으로 박해가 옵니다. 한 가지 방향이 뭐였냐면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또 하나가 로마인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이 방금 읽은 22절이에요.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이유는 뭐였냐면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회당에서. 그래서 예수 죄목이 뭐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이것을 구약의 히브리어로 바꾸면 선생 영어로 바꾸는 티처가 되듯이 헬라어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바꾸는 게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시인하는 사람들.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에 나와있는 그 초대교회의 박해는 다 누구로부터 받는 거냐면 유대인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그러니까 요 초기에는 초대교회 초기에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요. 이 뒷부분에 가면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이 로마인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이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로드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만 시저만 로드였는데 시저만 주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하는 로마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박해가 두 가지
보면 몇 가지 소위 처음에는요. 맹인을 직접 신문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는 그 부모를 데려다가 소위 대질 신문을 하죠. 그리고 다시 소환을 해서 맹인에게 그렇게 신문을 합니다. 신문이고요. 신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살필 심자입니다. 이건 물을 문자고요. 질문하는 물을 문입니다. 이 신문은 이것도 물을 문입니다. 똑같이 묻는 거예요. 묻고 물을 신 물을 문입니다.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청문이라는 것이 청문회 한다 할 때 청문이 있습니다. 청문 여기 이때는 귀자를 쓰는 건데 이것도 들을 청입니다. 청취 할 때 들을 청 들을 문 듣고 듣는 겁니다. 이건 묻고 묻는 거예요. 신문. 자, 검찰이 혹은 경찰이 의심되는 혐의자를 데려다가 자세히 물어봅니다. 자세히 물어보는 것을 신문이라고 합니다. 신문이라고. 그런데 이거는 캐 묻는 거예요. 어떤 이미 사실 증거가 다 있어. 증거가 다 있는데 그 증거를 가지고 막 묻고 물으면서 그 똑같은 답을 것이 신문입니다. 여러분 유도 신문 있죠? 유도 신문 답을 이미 가지고 그 답을 유도해내는 신문. 이것은 유도는 신문이겠습니까? 신문이겠습니까? 네, 신문입니다. 유도는 신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불법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묘하게 자꾸만 유도 신문을 하죠. 경찰이나 검찰에서 불법 취조가 있습니다. 사람들 잘 불법을 한다. 잠을 안 재웁니다. 잠을 안 재우고 계속 물어봐요. 그런데 어떻게 물어보냐면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사람이 바뀌어요. 그럼 이 형사가 와서 물어보고 다른 형사가 와서 물어보고 하는데 물어보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계속 물어보다 보면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계속 물어보면 자기도 이제 헷갈리는 거죠. 아, 내가 정말 그랬나 하면서 이제 질문이 대로 답이 원하는 대로 답이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처음에는 이 묻는 과정이죠. 묻는데 똑같은 질문을 맹인에게 네가 어떻게 눈을 띄게 됐느냐 누가 내 눈을 띄게 했느냐 라고 묻습니다. 자기 부모를 데려다가 그 사람의 부모를 데려다가 대질하죠. 대질신문 대질신문이 굉장히 강력한 법인가 봅니다. 형사들이 쓰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대질이라고 해요. 대질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주 최근에 보면 한명숙 총리 노무현 정권 때 참여정부 시절에 우리나라 초대 처음으로 여자 총리가 된 분이죠. 여성부가 생겨나고 여성부 초대 장관 이분이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억 달러를 받았다고 그것도 총리 공관에서 받았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경찰에 나중에 응하지 않으니까 경찰에 응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체포도 당하죠. 체포를 당해서 현장검증도 하고 최초로 총리 공관에서 벌어진 현장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청와대를 뭐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어떤 말을 하잖아요. 어떤 말을 하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검찰에게 수사 방향을 지시했다. 이렇게 수사하라고 답을 지시했다는 거죠. 그 답으로 이게 유도신문입니다. 유도신문은 불법이고 유도신문은 그것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답을 제시합니다. 24절에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지를 아노라 하고 답을 제시해주고 그 답으로 이 죄인이 이 맹인이 말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이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그 유도 질문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27절에 보면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않냐고 어째 다시 듣고자 하느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라고 아주 공세적으로 너희도 자꾸 물어보는 게 그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28절에 그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모세의 제자라. 모세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율법의 정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율법의 조항, 율법의 문자에 얽매여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이 율법 조항을 어긴 것 안식일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신 안식일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옳고 그름 안식일의 잣대로만 율법의 잣대로만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던 시대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문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물론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이 재판에 바리새인들의 이 재판에 이 가능하도록 이 맹인된 사람을 끌고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13절에 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앞에 좀 더 읽고 8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이웃 사람들이 눈을 뜬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전문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언제 한번 맹인을 데려다가 구걸하기 좋은 장소에 데려다가 앉혀놓고 너 여기서 하라고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을 도와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되었을 때는 아무도 이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구걸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었을 거죠. 그런데 이 사람 눈을 뜨니까 눈을 뜬 맹인에게 아니 눈을 뜬 이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축하하고 축복해주고 같이 기쁨을 나눠야 할 텐데 그런 축복과 기쁨을 나누지는 커녕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가서 율법의 전문가들한테 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 과정이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가만 보면 어떤 슬픈 일을 당한 사람 어떤 아주 나쁜 일을 당한 사람을 가서 우리가 위로하고 그 사람을 좀 이 아픔을 좀 보듬어주고 하는 일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사람이 주인인 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5절 보면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그 사람이 죄인인지 어쩐지는 나는 이건 죄인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판단이죠. 자기 의견입니다. 자기 의견을 빼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맹인으로 있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이것은 사실이죠.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간증은 농담삼아 간단히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간증은 간접 증거입니다. 간접 증거. 그러면 간접 증거의 반대가 뭐예요? 직접 증거죠. 직접 증거는 뭡니까? 어떤 게 직접 증거냐면 이런 설교 같은 거 이런 것이 직접 증거에 해당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설교라고 하는 장르 저는 이걸 장르라고 표현하는데 설교라고 하는 장르 속에서도 자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간증 이야기거리가 우리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고 재미있고 흥미를 가져오게 하고 자기 경험과 대비해서 쉽게 빠져들기도 합니다. 나중에 보면요 뭘 많이 기억하냐면 사람들이 성경 설교 중에 성경 본문보다 간증을 더 많이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사실은 직접 증거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직접 증거일 것입니다. 간접 증거는 뭐냐면 간증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을 내 삶에 비추어 내 경험에 비추어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간접 증거의 간증의 가장 생명은 뭐냐면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재판 그런 영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나 판사나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면 자꾸만 예, 아니요로만 답변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예, 아니요. 뭘 보면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는 거죠. 의견을 빼고 어떤 사실 당신이 본 것만 당신이 들은 것만 이야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본 예수, 내가 들은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분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그것을 들은 사람이 들어보니까 아 나도 예수님을 내 주님, 구세주의 영접해라고 하는 거죠. 이 맹인이 아주 지혜롭게 자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맹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유도신문을 하는 거죠. 답을 제시하고 안식일을 범한 죄인 아니냐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그리고 그 답을 유도하려고 자꾸만 집요하게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신문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게 너희가 왜 듣지 않냐 듣지 않습니다 들어야 되죠. 사실 물었으면 신문을 했으면 청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 정치 현대 정치에서 청문회 정치가 있죠.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그분이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살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진리를 뽑아내는 것이, 사실을 뽑아내는 것이 신문일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신문이 신문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알고 싶은 것과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를 이렇게 보면, 또 혹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 혹은 어떤 우리 공동체에 나오는 사람, 이렇게 보면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참 좋은 질문을, 진지한 질문,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부둥켜 안고 신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나면 정말 반갑죠. 그리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전성을 다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답변을 아마 청문하게 될 것입니다. 잘 귀담아 듣죠. 그때 들음이 생기는 거죠. 그때 아 이런 것이구나, 아 하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진리는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 포인트가 있어요. 아 뭔가 경이스러운 게, 아 그 말씀을 듣는데 아 그런 것이구나, 감탄이 나와요. 감탄이 나와요. 경탄, 놀라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어디서 오냐면 이런 참된 질문에서 나옵니다. 잘 질문해야 되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마음이 꼬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질문이 똑같은 질문을, 아니 똑같이 답변을 해도 어제 질문한 거 또 질문합니다. 사실은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의도, 정말 참된 것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답을 하기 어려운 난제 같은 것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어옵니다. 물론 성실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런 질문을 듣는 그 사람도 변화되거나 혹은 진리를 깨닫고 믿음 앞으로 나오거나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경우입니다. 우리가 알 성경은,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책, 정말로 궁금한 것들을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로 나와 질문을 한다면 반드시 주님이 그 답, 그 질문에 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이 긴 13절로 34절까지 계속해서 질문이 이어지는데 질문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질문하는, 신문하는 바리새인,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이 맹인된,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온전히 죄 가운데 났다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나면서부터 소동된 이 사람을 죄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게 하느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교만의 반대가 겸손인데 겸손은 다른 말로 하면 배우는 것입니다. 겸손한 삶의 태도가 배우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마음이 굳어지기 쉽습니다. 생각이 내가 어떤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유연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좀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점점 요즘 몸이 굳어져가는 것을 느끼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면서요, 몸만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굳어지면 안 되겠다, 이 유연성을 길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몸도 좀 유연해져야 되지만 마음도 유연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유형이 있냐면 몸과 마음이 아직 경직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치고 저항하고 배척하고 잘라내고 하는 데 훨씬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자기 식대로의 질, 자기 식대로의 정의의 틀을 만들어 그 안에서 조금도 자기를 깨려고 하지 않습니다. 깨고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이 맹인을 신문하는 과정 속에도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계시자가 되시는 빛 되시는